Day 3. Remember this expression.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표현을 배우고 응용해 보세요. 하나를 배우면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배울 표현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? As if. 마치 뭐뭐인 것처럼.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?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라고 말할 때 as if를 사용합니다. It looked as if Esther was going to leave. 에스더가 마치 떠날 것 같이 보였다. As if를 사용할 때 현실에 대한 추측인 경우 as if 앞뒤 구절의 시제를 일치하여 줍니다. 위 예문에서는 looked와 was가 과거 시제로 동일합니다. Whatever you do, act as if the whole world was watching.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. 비현실적인 것을 가정할 때 혹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할 때는 뒷구절의 동사가 앞구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과거 시제로 쓰입니다. 위 문장은 전 세계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앞에서 do가 사용되었고 뒤에서 was가 사용되었습니다. Helpful tip. Whole world. 전 세계. It looks. 뭐뭐처럼 보이다. 뭐뭐한 것 같다. As if. As if. As if.